최근 안유진님이 메이크업으로 SNS에서 화제였죠. 오늘의 주제는 신인 괴물 아이브 안유진님 얼굴 분석을 통한 메이크업이 안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석을 원하시는 대상이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눈썹 디자인. 두 번째, 톤그로. 세 번째, 메이크업 vs 패션입니다. 첫 번째, 눈썹 디자인입니다. 얼굴형을 볼게요. 유진님의 얼굴형은 계란형 중에서도 강한 V라인으로 역삼각형에 가까운 얼굴형입니다. 왼쪽 사진 눈썹을 보면 오른쪽에 비해 눈썹 꼬리가 꺾여 있습니다. 턱라인이 V라인일 경우 눈썹 꼬리가 꺾인 눈썹 디자인이 안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유진님과 정호연님을 비교해볼게요. 턱라인과 각도를 볼게요. 뾰족하고 넓습니다. 정호연님은 꺾인 눈썹을 소화하고 잘 어울리십니다. 여기서 브로우 리프트로 눈썹 결이 살아있는 게 강조되었는데요. 이 메이크업에선 조화롭지 않습니다. 브로우 리프트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 제작해볼게요. 두 번째, 톤그로입니다. 톤그로란 자신의 피부톤과 조화롭지 않는 색의 메이크업으로 어색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채륵님의 흑발 염색과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베스트와 워스트를 비교해볼게요. 화이트톤 또는 블랙톤의 쨍한 색상이 잘 어울리시죠? 그레이톤의 엷은 저채도 색상입니다. 이목구비가 묻히고 흐려 보입니다. 깔끔한 눈썹 라인에 꺾이지 않은 눈썹과 화이트 블랙톤의 고채도 메이크업이 훨씬 조화롭습니다. 마지막 문제점, 메이크업과 패션의 충돌입니다. 이번 연도 6월 구찌와 아디다스가 콜라보 컬렉션을 선보였죠. 구찌 아디다스 컬렉션은 1979년 아카이브 카탈로그에서 영감을 받아 비비드, 레트로, 스포티함, 역동적인 느낌이 가득한 구찌의 포멀과 아디다스의 캐주얼이 합쳐진 컬렉션입니다. 메이크업은 SS로 내추럴하고 온화해 포근한 봄 느낌입니다. 패션은 FW 가을 겨울 컬렉션으로 색상 대비가 강해 팝하고 비비드하며 역동적인 느낌입니다. 구찌만의 비비드하고 개성 있는 느낌을 살려 매트한 컬러 또는 톤 다운 또는 매트 립을 활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스타일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오늘의 결론 세 가지. 나에게 맞는 눈썹 디자인을 찾자. 나에게 맞는 컬러를 걸치자. 계절감에 적합한 메이크업과 패션의 밸런스 조화는 중요하다. 입니다. 10월 온라인 개인 맞춤형 컨설팅이 9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컨설팅 링크는 댓글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시면 가장 먼저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